바닷가. 바닷가. 서울 바닷가 좋았을 텐데 정말 날씨도 좋은데 수도 많았다. 아, 우리 이제 학교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 가자. 경대 소문에서 줄여서 공고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라 딱 보다시피 그 중경대학교 바로 중경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소문이라서 공고라고 하는데 왜 여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여기가 이제 밥약국 떡볶이 유명합니다. 선배들이랑 밥약국을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서대학 학생들을 정우에서 며칠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줬거든. 그래서 학기 중에 점심시간 여기를 보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막 바글바글해. 그래서 이제 문과대학생들한테는 정우가 되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 혹시 연세대 친구들은 밥약 같은 걸 한번 어디서 만나요? 우리는 빨간 앞에서 만나요. 빨간이 플렉스 앞에 빨간 전망경 모양의 조형물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거기서 만나요. 거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고 그냥 신촌에서의 약속이 있으면 빨간 전망경에서 만나는 게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이빌이라는 건물인데 딱 보기에도 학교 다른 건물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학생들이 여러 개 얹어놓은 듯한 곳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공간 대여도 해주고 그런 공간이야. 우리 학교에 이과팀에도 있고 문과팀에도 창업 지원 센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혹시 연세대에도 비슷한 창업 관련 공간들 있어? 우리는 그 학술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와이밸리라는 공간에 창업팀 전용 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고 우리는 이제 도서관 안에 그 1층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따로 이렇게 건물 자체가 이게 학교마다 창업을 요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학생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보여줄게. 학생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들려서 쉬기가 되게 유미한 공간이어서 여기서 카페 테이크아웃 해와가지고 공간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로 샌드위치에 포장해오거나 떡볶이 배달시켜서 여기서 점심 먹는 게 정말 좋고 우리도 있긴 한데 학생회관 앞에 벤치 조금 있고 중앙도서관 앞에 벤치 조금 있어서 우리 거기서 주는 건데 도대체는 밖에서 먹는 이런 문화인가? 이거 학생회관이야? 저건 학생회관인데 주로 이제 동아리 방들이 위치에 있고 학생 식당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광장 여기 앞에 있는 민주광장을 사용하면서 저녁 때 놀거나 하면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건물들은 다 문을 닫는단 말이야. 근데 학생회관은 항상 개방이라서 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럴 때 놀다가 학생회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려와 있는 곳은 중앙광장 지하거든. 고대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 잔디밭이잖아. 그 바로 밑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같이 더운 여름날에 굳이 밖으로 안 나가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중앙광장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카페도 두 군데만 있고 편의점이나 뭐 안경점 그리고 뭐 문구점 이런 것들도 다 직접으로 있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뭐 배고프거나 커피 마시고 싶거나 필기가 더 떨어졌거나 할 때 바로바로 와서 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여기는 CCL이라고 City Creative Library 줄임말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이상한 도서관을 만드는 공모전을 개최했었어. 그래서 학생들이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색다른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공부도 하고 지식을 단순히 이용하는 공간이야.
아니라 본인이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에서 공모전을 했고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야. 여기는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이야. 여기 보면은 학생님이 계시는 본관도 있고 밭에서 원래 학생들이 떡볶이 시켜 먹기도 하고 마누라랑 짜장면도 먹고 저녁에 여기서 친구들끼리 음료수 마시고 오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가 준비밭이 너무나 예쁘잖아. 외부인에게는 다 개방이 되어 있어서 주말에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학생들끼리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 외부 학교에서 전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증샷을 한번 찍고